화끈거리는 발에 가라앉히는 6가지 가정요법. 특정 성분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자주 발생하는 화끈거림 또는 따끔거림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화끈거리는 발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적어도 한 번쯤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는 과도한 신체 운동, 부상 또는 신경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가 될 수 있는 불편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화끈거리는 발을 완화할 수 있는 자연 요법이 있을까? 대개 피부가 살짝 붉어지는 증상, 따끔거림, 발한 증가 및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는 신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불편한 증상이 수반된다. 대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 보다 더 심각한 질병의 부작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일부 약물로 문제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 없이 불편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제 요법이 있다. 이 기회를 빌려 발의 화끈거리는 감각이 느껴질 때 주저 말고 시도해봐야 할 6가지 흥미로운 대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끈거리는 발에 가라앉히는 6가지 가정요법 1.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 이완 및 진정작용으로 알려진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은 화끈거리는 발을 진정시킬 수 있는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의 화합물은 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이 증상으로 인한 염증 과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재료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 2 숟갈 30g 올리브 오일 1작은술 5g 만드는 법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과 올리브 오일 1작은술을 섞는다. 사용 방법 완성된 치료제를 발에 도포하고 5에서 10분간 마사지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에 2회씩 이 과정을 반복하자. 2. 여주. 여주는 아유르베다 의술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재료이다. 항염증 및 진정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이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 재료 여주 잎 6장 물 필요한 경우 만드는 법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여주 잎을 잘게 썬 다음 소량의 물을 적신다. 사용 방법 문제가 있는 부위에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10분간 기다린다. 미온수로 헹구고 하루에 2회씩 사용을 반복하자. 3. 흰 산사나무. 흰 산사나무는 발이 화끈거림과 발적을 줄이는데 전통적인 치료제이다. 흰 산사나무의 특성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따끔거리는 감각과 같은 불편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흰 산사나무 잎 한 숟갈 15g 물 한 컵 250ml 만드는 법 끓는 물 한 컵에 흰 산사나무 잎 한 숟갈을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간 기다린 뒤 차를 걸러낸다. 섭취 방법 하루에 2에서 3회씩 완성된 인퓨전을 섭취한다. 더 이상 발에 화끈거리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매일 섭취하자. 4. 생강 및 코코넛 오일. 생강 및 코코넛 오일의 약용 조제품은 발에서 느껴지는 화끈거림, 통증 및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는 진통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이는 혈액순환을 최적화하여 무거운 느낌을 줄이고 피부결의 변화를 주는 수분 공급 및 활력 작용을 한다. 재료 생강가루 1작은술 5g 코코넛 오일 2 숟갈 30g 만드는 법 용기에 생강가루를 넣고 페이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코코넛 오일과 함께 섞는다. 사용 방법 발에 완성된 제품을 도포하고 5분간 가볍게 마사지를 한다. 잔여물을 헹궈내고 필요하다면 하루에 2회씩 사용을 반복하자. 5. 위치하젤 워터. 인기 있는 위치하젤 워터는 발과 다리를 이완할 수 있는 천연 강장제이다. 이는 부실한 혈류와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위치하젤의 주요 활성 성분은 혈류를 활성화하고 부기, 화끈거림 및 무거운 느낌과 같은 증상을 줄인다.
재료 위치 하재 새 숟갈 45g 물 2컵 500ml 만드는 법물 2컵에 위치 하재를 넣고 약불에서 5분간 끓인다. 뚜껑을 덮고 15에서 20분간 우려낸다. 사용 방법 태야에 위치 하재를 우려낸 물을 붓고 20분간 조격을 한다. 화끈 거리는 감각이 진정되도록 매일 사용하자. 6. 사과 식초. 이러한 천연 강장제는 발에서 느껴지는 화끈거리는 감각에 수반되는 증상을 줄이는 진정 및 항염증 작용을 한다. 식초의 pH4는 균류의 성장을 멈추고 감염 및 피부 질환을 예방한다. 재료 물 3컵 750ml 사과 식초 4분의 1컵 62ml 만드는 법물을 끓지 않을 정도로 데운 뒤 대야에 붓는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추가하고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사용 방법 20분간 조격을 한 다음 물기를 닦아낸다. 증상이 지속되면 하루에 2회씩 사용을 반복하자. 발에서 뜨끈하거나 화끈거리는 감각이 느껴지는가? 위에서 소개한 요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